참 오랜만에 입고가 된 차량이죠. 예전 이제 벤츠 좀 클래식하죠. 지금은 W124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들여와서 쌍용에서 느리고 다듬고 해서 나온 차가 바로 이 체어맨이죠. 자, 벤츠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간 차량으로도 유명합니다. 미션도 마찬가지고 1세대 체어맨, 영상에 보시는 바로 이 차, 처음 이제 유선형으로 이렇게 체어맨이 딱 97년도인가 아마 출시가 됐을 건데, 그 이후로 앞뒤 얼굴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뉴 체어맨으로 나오다가 현재 체어맨 H까지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1세대 체어맨의 파워트레인은 뭐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주 이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벤츠 그 특유의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징 할 때의 느낌도 예전에 벤츠 그 맛이 분명 있고요. 자, 주행거리 15만 킬로, 2008년식 체어맨 H600S입니다. 500S는 2800cc, 600S는 3200cc죠.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 주행 테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이 차가 처음 입고됐을 때부터 뉴유가 있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400만원대 상품으로 대차를 도와드리고 제가 매입을 한 차량인데, 자, 하부 뉴유, 뭐 상부 가스켓 쪽에 뉴유로 인해서 먼저 정비를 하고 최종 이제 마무리 세차까지 마친 후에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 점검 먼저 보고 마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어맨 2008년식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하고 오늘 캡이랑 맞춰서, 자, 오일이 지금 많이 셉니다. 보시면 오일이 상당히 많이 세요. 자, 이렇게 이 블로바이 가스도 나와가지고 이 체어맨 고질병. 맞아요. 자, 일단 엔진을 기본으로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뚜껑 연 김에. 네. 저만 플러그도 같이 상태 보고 뺀 김에 플러그도 같이 사장님 여기. 네. 자,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큼 새는지. 첫날 입고됐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새기는 샜어요. 일단은 여기 녹함 새죠? 네. 녹함. 네. 빛이죠? 예. 빛입니다. 예. 빛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직렬 6기통이니까 네. 딱 후륜 구동에 세로, 세로로 네. 직렬로 이렇게 네. 6기통으로 있죠. 벤츠 엔진. 네. 자, 여기도 보면 여기 많이 새 흡기 쪽에 예. 블루바이 가스 예. 그렇죠. 자, 파워 오일이죠. 파워 오일 깨끗하죠.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찍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깨끗합니다. 냉각수도 수위가 냉각수 볼까요? 자, 냉각수도 맑죠. 네. 맑아. 네, 예. 맑아. 요걸 누르고 처음에는 이 본네트가 직각으로 딱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볼게요. 브레이크를 뭐 저희들이 보면 뭐 불을 비춰 보는데 뭐 예 네. 불빛이 좀 반통된다 싶으시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냉각수 괜찮고 파워 오일 네. 괜찮았고 네. 자, 벨트 상태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균열이 간 거는 안쪽으로 봐야 되겠죠? 벨트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벨트가 안쪽으로? 네, 벨트가 안쪽으로 갈라지고 있죠? 살짝 있네요. 네, 간 김에 벨트까지 벨트 교환하셔야 구동 벨트까지 같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열면 어차피 플러그 다 빼야 되고 그렇죠, 요거를 드러내면 요 코일을 빼야 되거든요. 그쵸? 코일 3개가 들어가죠. 그쵸? 배선은 6개가 들어갑니다. 네. 아, 배선 또 3개가 들어가죠. 그렇죠. 블럭은 6개 모두 다 네, 교환. 코일. 뺀 김에 교환하고 네. 같이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네. 뭐, 자, 그러면 뭐 작업은 예, 상품화가 안 된 상태라 네. 엔진룸이 먼지가 좀 많습니다. 이 상품화 작업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정비 다 하고 나서 할 겁니다. 자. 엔진은 또 갈아야 되겠죠. 엔진은 어차피 무조건 교환입니다. 네. 무조건. 작업하시면서 교환하시면 안 돼요. 네. 자체 한번 보고 브레이크 패드 한번 보고
자체는 굉장히 탱글탱글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잠깐 이렇게 몰아본 느낌으로는 차 상태가 괜찮았어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15만 킬로 밖에 타지 않았고, 실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죠. 콘덴샤하고 라제다도 또 빨간 보이죠. 자, 콘덴샤 안에가 낮에다, 이 바깥이 콘덴샤입니다. 새는 거 없죠. 보시면 괜찮아요. 안개등도 깨끗하고, 자, 이쪽 조수석 쪽도 깨끗합니다. 라이트도 연식에 비해서 생각보다 깨끗한 편이고요. 돼요. 라이트 복원 필요 없습니다. 타이어도 괜찮고. 자, 아직 상품화가 안 된 상태라 휠도 조금 지저분합니다. 자, 하부. 자, 옛날 E클래스. 자, 플랫폼 그대로니까 뭐 하체가 거의 동일해요. 그 벤츠 느낌 나지, 이 차가. 자, 스테빌라이저. 푸싱. 네. 일단 유광도 괜찮아 보이죠? 깔끔해 보입니다. 낮에다 밑 하부쪽 덮인거 눈은 안 보입니다. 누수 안 보입니다. 자, 로우암 오 짱짱해. 스프링도 쇼바도 쓰는 거 없죠. 짱하죠. 비가 오는 관계로 헤드도 80% 정도 남았네요. 맞고. 헤드 네. 괜찮네요. 헤드 괜찮네요. 하체가 괜찮더라고. 차가 브리스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냥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새 나오는 흔적 보이죠? 네. 위에가 새면 밑으로 네. 당연히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운트 쪽이 좀 묻었네. 네, 마운트까지 똥 네. 내려왔네요. 그죠? 세척 깔끔하게 해주실 거죠? 네. 작업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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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운트도 많이 걸려있네요. 그죠? 네. 마운트 여기,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진동은 뭐 그렇게 네. 크지 않더라고. 자, 맞습니다. 노란색도 많이 새죠? 예. 네. 맞아. 리테이너 쪽 괜찮네요. 그쵸? 미션도? 뒤쪽. 보면 하는 게 없습니다.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네. 자, 20입니다. 아, 연탄 플렉시블 조인트 연탄 상태 네. 균열감 안 보이고 네. 머플러도 상태는 좀 떠나죠. 미션 마운트도 괜찮죠? 네. 미션 마운트 그냥 괜찮아 보여요. 네. 자, 쭉 뒤로 가서 이쪽. 플렉시브 조인트 보이진 않죠. 또 예, 양호해요. 네. 정도면 한 몇 년은 타시는데 충분히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이쪽에 있네요. 잡소리가 안 나더라고. 제가 뒤에 타이어 상태 이 정도면 괜찮죠? 뭐 일단 봐야죠. 거의 앞뒤로 거의 균등하게 남은 것 같아요, 그죠? 타이어 보시면 예. 네. 자, 디퍼렌셜 누유. 누유가 없죠?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유. 조인트 부트 괜찮고요. 후륜 쪽 조인트도 괜찮네. 멤버도 깔끔해 보이네요. 부시도 네, 없고. 그렇죠. 머플러도 양호하고요.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차가 연식 대비 괜찮습니다. 이차 치고는 예, 예. 괜찮은 예. 주행 테스트는 사장님이 요거 정비 끝나고 나서 예. 그때 상품 하고 나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세차 사장님 맡겨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은 자, 처음에는 일단은 비용이 조금 나오기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하는 김에 제가 저만 플러그까지 엔진 오일 야,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고 기존에 흘러내렸던 오일은 다 세척 처리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던 것처럼 가스켓 작업을 하면서 자, 주변에 뉴유된 부분 자, 전부 다 세척 처리 완료했고요. 가스켓을 교환하기 위해서 녹화음 커버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게 되면 드러내기 전에 먼저 점화 플러그와 코일 등을 빼고 난 다음에 볼트를 풀어서 커버를 드러내야 되는데 플러그의 경우는 차가 6기통이기 때문에 총 6개가 들어가죠. 뺀 김에 모두 신품으로
교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점화 플러그의 경우는 약한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까지는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이번에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녹화암 커버 가스켓도 교환을 해놨으니까 향후 몇 년 동안은 오일 관리만 잘 하시고 잊어버리고 타실 수가 있다라는 거. 따라서 엔진 오일도 현재 신품으로 주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일 역시도 교환 없이 바로 운행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비록 가격대가 200만원대 차량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들어야 일단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2000만원대든 200만원대든 그거에 상관없이 상품은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저렴한 어떤 그런 가격대라고 해서 저희가 상품화를 게을리 하진 않습니다. 상품은 다 똑같은 차량이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시트 부분이 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보충 영상 띄워 드릴게요. 자, 양호합니다. 2차 연식이 그래도 15년 아니다 16년 정도가 됐죠. 2008년식이니까 2008년식 차량 치고는 한 번도 복원 안 한 시트 치고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품화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상품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트 복원도 제가 예약을 해 두었고요. 이 차가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도 시트 복원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 시트는 연식 대비 사용감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도 이 정도면 깔끔하죠. 신차가 아닌 이상 원래 신차 가격이 3000만원대인 차량이 현재 세월이 가고 주행거리가 누적이 되고 함으로써 30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나왔을 때는 절대 3000만원 값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신차가 3000만원인데 300만원이라고 치고 또 3000만원에 준하는 그런 퀄리티를 바라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자, 그런 분이시라면 저하고 일단 대화 자체가 일단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신차로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3년 미만, 2년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를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타는데 불편함 없을 정도로 비록 200만원대 차량이긴 하지만 다시면서 불편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뭐 중고차라는 게 바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엔진 오일 뭐 타이어 상태가 안 좋으면 타이어라도 교환을 해서 타는 게 중고차인데 5000km 자 1년 미만에 5000km에서 1만km 정도 중고차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하물며 그 차량을 사더라도 엔진 오일 정도는 전 차주분이 언제 교환한지 모르니까 엔진 오일 정도는 교체를 하시고 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000km, 1만km 미만의 1년 미만의 중고차도요. 자, 하지만 이처럼 나이가 있고 세월이 흐른 이런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뭐 예방 정비든 소모품 정비든 약간의 투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 바로 구입해서 어떤 뭐 점검이나 돈을 들여서 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시다가 소모품 주기가 도래를 할 때 그때 이제 돈을 드리고 정비를 받아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 차도 자, 오일 누유가 더 진행되기 전에 제가 작업을 모두 완료했고 하는 김에 플러그까지 다 교체를 완료했고요. 이제 엔진 오일까지도 신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순정 모니터 뭐 내비게이션은 되지 않아요. 모니터 자체는 나오지만 나오죠? 볼륨 여기서도 볼륨 조절하고 후방 카메라도 작동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작동 안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된다 하더라도 이 내비 못 씁니다. 스마트폰 내비를 쓰셔야지. 자, 기어 노브 주변도 깨끗해요. 센터페시아 부분 자, 시트 열선 이렇게 다 있고
핸들 오디오 리모컨, 핸들 이 스티어링 휠도 틸팅, 텔레스코픽 모두 전동으로 여기 스위치 있습니다. 보충 영상도 제가 띄워 드릴 텐데 모두 전동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당연히 지원하고요. 블랙박스 하나 장착이 돼 있는데 제가 이 잭을 한번 꼽아봐야 되는데 작동 유무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조금 세월이 좀 지난 제품이니까 불박 정도는 나온다 하더라도 사용하시다가 좀 다른 걸로 이렇게 체인지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시트 보관만 하면 하부 점검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앞뒤로 굉장히 똘똘한 상태입니다. 타이어 상태 좋아요. 자, 시트 복원을 끝으로 상품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자,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좀 조그마한 수납함 시거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원터치로 뒷좌석도 누르면 시거잭이 딱 올라오죠. 자, 조석, 뒤 이 상석을 위한 이 테이블,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간식을 먹는다거나 했을 때 이런 테이블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자체가 또 비닐도 채 뜯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유지된 체어맨입니다. 우리 차주분께서도 그래도 나름 관리를 잘 하시면서 이렇게 운행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뭐 300만원도 채 안 하는 이런 가격이지만 만족도는 그 이상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그렇게 많지 않고요. 154,000km면 16년 됐는데 1년에 10,000km도 채 안 탔죠. 154,000이니까 주행거리 굉장히 작은 거예요. 또 주행거리가 필요가 없는 게 연식 오래된 차량들은 현재 차량의 컨디션 상태, 정비 상태, 소모품 상태가 중요한 거지 꼭 주행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40만 킬로, 30만 킬로 탄 차량들도 저희 카카오모터에서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지금도 잘 타고 계십니다. 차만 잘 고르면 전혀 지장 없이, 물론 이제 주기에 맞는 어떤 소모품 교환이나 이런 관리도 필요하지만 잘만 사면 타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아직 저는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시간이 2시 20분 정도 됐는데 오늘 아침 점심 다 굶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예약한 이 시트 복원 맡겨 놓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 가서 오늘 양산에서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제 차량을 출고하러 오시기로 하셨는데, 자, 우리 그 손님 일단 마무리 짓고 저녁에나 이제 마치고 첫 끼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